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그간 연습실에서만 엄청나게 예,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드디어 예, 무대가 끝이 났네요. 네. 예. 드디어. 아니, 개운합니다. 개운해요. 네. 완전 개운해요. 아유, 예, 우리 메인 보컬 입장에서는 너무 개운하다. 우리 아유, 민성 씨 어떻습니까? 소감 한마디. 지금 무대 끝났는데. 아, 이게 다섯 명이서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많이 떨렸는데요. 네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한 것들 예. 아쉬움 없게 후회 없게 예. 보여드리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좀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라이브가 안정적이어가지고 예전에 봤을 때보다 정말 많이 성장했던 느낌을 들었어요. 그리고 떨리기로 하면 오늘 처음 데뷔하는 우리 막내 예찬 씨가 제일 떨렸을 텐데 예찬 씨 이제 무대 끝났습니다. 예. 어때요? 정말 처음서 보는 무대라서 긴장을 예.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형들이랑 다 같이 즐기자 예.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네. 재밌게 무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무대 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제가 앞서서 기자님들하고 잠깐 했었는데 네? 자, 뮤직비디오 이제 보셨죠? 네, 너무 예. 많이 봤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네. 예. 네, 홍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멤버들과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과 많은 분들이 저희 위해서 고생해 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 예쁘게 뮤직비디오가 담긴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연기가 이번에 처음 도전이었어가지고 그렇죠. 아, 어색해서 잘 나올까 많이 네. 걱정도 했었는데 네. 나름 예쁘게 담긴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만족합니까? 아, 만족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더 노력해야겠다. 아니요, 그래도 굉장히 잘 담겼습니다, 건희 씨.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기하면은 우리 아역 배우 출신 우리 준현 씨. 그죠?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약간의 아... 좀 옛날 생각 좀 났나요? 설렜나요? 아니면 떨렸나요? 우선 아역 배우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알죠, 예. 네. 제가 어릴 때 연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아역 배우로도 활동을 좀 했었는데, 이번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연기하는 장면이 꽤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좀 자신감이 있기에 네. 난 그래도 연기도 했었는데 뭐 잘하겠지 했는데 이제 그렇죠. 또 이제 음악이랑 같이 섞이는 그 네. 연기가 또 다른 것 같아갖고 네. 연기 실력이 많이 죽었구나. 그랬어요. 네, 조금 아쉬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아이돌 춤 네. 노래라는 가수로서 네.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진짜 배우도 배우지만 예. 이제 진짜 가수 아이돌이 되었구나 그렇죠. 이걸 좀 더 느끼게 해줬던 뮤직비디오였던 네. 것 같아서 너무 네. 재밌습니다. 저는 네. 행복합니다. 네네, 그렇죠. 대사가 있는 연기와 이 음악에 표현하는 연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이돌이 됐구나를 실감하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예. 자, 뭐 촬영하면서 또 다른 분들도 에피소드가 많이 생각날 수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일 혹시 뭐 우진 씨 어떤 일 생각나요? 네, 이번 타이틀 락댐 뮤비 때는요 각자 개인만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 공간에 야외에다 보니까 되게 해 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예. 이제 계속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카락이 계속 날리다 보니까 예. 수전은 하느라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게 좀 힘들었군요. 네. 네네. 우리 막내는 네. 촬영하면서 이번에 처음 이제 형들하고 촬영하는데 어떤 네. 기억이 가장 강렬한가요? 저는요 락댕 뮤비를 촬영할 때 다 그 근무신도 있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네. 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스태프분들이랑 저희랑 형들이랑 다 같이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네. 그때 이제 끝났으니까 민성이 형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까지 티어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다 같이 했는데 네. 그때까지 쌓였던 피로가 뭔가 싹 날아가는 듯한 네. 그런 되게 터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가지고 예. 되게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촬영 다 끝나고 나서 예, 그 마지막 인사에 또 많은 감동이 있었군요. 예, 이제 앨범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앨범 명이 눈에 띕니다. 킥스타트. 예,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앨범인지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민성 씨. 네, 김민성입니다. 우선 저희 앨범 킥스타트는요 시동을 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청춘인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청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제 청춘은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겪잖아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네. 때로는 약간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저희 TIT만의 색깔로 다섯 곡으로 이제 다양하게 해석한 앨범이고요. 저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들에게 네. 한
함께 파이팅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 이 앨범에 이제 뭐 다 공을 들였지만 락댕 타이틀곡에 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였었을 거잖아요. 락댕 어떤 곡인지 예, 소개 부탁드려요. 네, 김민성입니다. 락댕은요 힙합 소울 장르의 곡으로요 낯설고 혼란스러운 청춘의 감정을 네. 음악을 통해 신나게 털어보자 아.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멤버인 준현이랑 네. 제가 작사에 이번에 참여하게 됐어요. 맞아요. 데뷔 타이틀곡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좀 큰 영광인 것 같고 네. 더 의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준현 씨는 또 메인 보컬이면서 그렇죠. 네. 작사에도 같이 또 민성 씨랑 참여를 하고 이번에 락댕의 킬링 파트 네.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저희 킬링 파트. 예.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이제 멤버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나왔는데요. 네네. 락댕에서의 킬링 파트는 아무래도 네. 저희 코러스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유는 네. 저희 이제 락댕 같은 경우는 저희 단합이 보이는 코러스 부분이 네. 다 같이 이제 떼창을 하면서 네, 약간의 네. 호흡을 맞추는 듯한 네, 그런 네. 느낌의 에너지를 주는 게 저희의 포인트인데 네. 네, 그 부분만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떼창 부분? 네, 다 같이 네, 불러보세요. 다 같이. 아니, 혼자 네.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5, 6, 7, 8 락댕 워커피 워커피 락댕 워커피 워커피 I can make it pop We're getting hot Tony Boys now Now go on Stage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 부분, 이 떼창 부분 이 부분을 킬링 파트로 예, 많은 네,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퍼포먼스에도 분명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을 텐데 아,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홍건입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이번 락댕 안무를 저희 멤버들과 저희 퍼포먼스 디렉터 선생님과 함께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네. 마지막 코러스에 이제 멤버들끼리 눈을 마주치면서 네. 약간 서로 간의 케미를 폭발시키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아마 저희 락댕의 가장 큰 포인트 안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준현 씨하고 막내 예찬 씨하고 그 부분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 부분이군요. 네.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약간 컨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미소. 네네. 아이 컨택하는 그 부분. 네. 네,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챌린지라든지 또 포인트 안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챌린지 파트나. 네, 전 금준현입니다. 저희 이제 챌린지 파트는 네. 코러스 부분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 한번 네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씨하고 예, 마이크 뒤에 놓으시고 네. 예, 예찬 씨하고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 네, 네. 자 떨려요? 우리 막내 떨려요? 준비됐어요? 네, 긴장하지 않으실게요. 네, 네, 자, 노래 끝까지 들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자 막내 두 명 네. 네. 음악 주세요. 혹시 노래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 음악 저희가 좀 피디님 잘 안 들렸어가지고 스타트하는 부분을 네네. 네 이제 피디님 이제 시간 좀 가지시고 예 우리 예찬 우진 씨 이제 잘 예 음악이 너무 작았습니다. 음악 조금만 볼륨 높여주시고 자 괜찮죠?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자 음악 주세요. 네. 아까 제가 저 뒤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예, 약간 렉 걸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짧지만 임팩트 있죠. 짧지만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 파트가. 네. 아, 이 파트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네네.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선공개되었던 곡 제가 앞서서 기자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저는 그 곡 뮤직비디오도 너무 좋고 가나요라는 곡 앞서서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자 가나요 뮤직비디오 얘기만 제가 했어요.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홍건입니다. 이제 가나요는 저희 TRUT의 선공개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청춘을 가장 잘 담은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사 중에서 이제 실패란 것도 기회로 여겨라는 가사가 있는데 네. 이제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신 청춘분들께 이런 도전적인 의미와 약간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실패해도 또 기회가 오니까 네, 예, 그렇죠. 너무 힘이 나는 위로의 가사입니다. 예. 네. 뮤직비디오 하와이 올로케와 또 막 청춘을 그렸다고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와이 촬영은 어땠어요, 준현 씨? 금준현입니다. 하와이 촬영 너무너무 재밌었죠. 예.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도 좀 이제
기사 쓰시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기사가 조금 잘 나오지 않으실 때 꼭 관광이로라도 예. 여행을 한 번씩 다녀오시면 너무 힐링되시고 좋을 것 같아요. 아, 추천이에요? 네, 저도 촬영 말고 네. 한번 여행으로도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아니 낮에 일찍부터 해가 뜨죠? 거기. 그래서 일찍부터 촬영 바로 시작했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아침 일찍부터 촬영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저희 숙소 앞에 바로 와이키키 해변이 있었는데 어 그래요 거기 그 새벽 공기 마시면서 네. 그 앞에 근데 또 한 그 체인 카페가 하나 체인점 커피 네 커피 파는 곳이 있었는데 하와이가 커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예 코나 커피도 유명하고 유명하죠. 아, 근데 금주현 씨는 스타벅스를 아 스타벅스 먹었어요. 예 스타벅스도 아마 코나 커피를 해줄 거예요. 아, 네 아마도 네. 예 커피 모닝 커피 네. 좋았어요. 모닝 커피 하면서 새벽 공기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정식 데뷔 준비하면서 아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실까 예. 내일 촬영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절대 잊지 못할 네,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또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셨군요. 우리 막내 예찬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씬 있어요? 네, 예찬 씨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많이 해줬던데. 네, 신예찬입니다. 네, 그 뮤비 장면 중에서 바다에서 노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원래 물장구 치면서 노는 장면이었는데 네. 재밌게 놀다 보니까 막 한 명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 빠지고 그랬었는데 형들이 예. 분명히 감독님께서 예쁜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컷! 그만해도 된다 라는 네. 사인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준현이 형과 민성이 형이 아이고. 저희 팔과 다리를 이렇게 잡아서. 잡고 이렇게 던지는 맞아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나왔죠? 네, 네 사실 그게 컷이라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억울했었는데 예. 왜 던져졌나 나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막상 뮤비에 또 그걸 되게 예쁘게 잘 넣어주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저희의 큰 그림이었다는 제일 중요한 사실, 포인트. 네. 저희 잘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결국 그 장면을 쓰게 됐다는 아,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준현 씨하고 민성 씨가 만들어낸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이 곡에서 멤버들이 좋아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여기도 또 킬링 파트 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준현 씨, 여기 좀 부끄러운가요? 네. 아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네, 저 가수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식 데뷔했습니다. 그렇죠. 자 메인 보컬인데 자 킬링 파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킬링 파트. 가나요는 네. 네, 전체적인 가사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가사도 꼭 네,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정한 킬링 파트는 똑같이 코러스 부분입니다. 한번 한 소절 네.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 6, 7 붉게 물들었다 가끔은 파랗게 멍들었다 오늘따라 또 내 맘 같아서 반쪽짜리 달인 것 같이 나와 닮아있어 붉게 물들었다 또다시 파랗게 떠올랐다 실패란 것도 기회로 엮여 언젠가는 태양 같은 달이 될게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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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부분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가사를 조금 실수를 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파트였잖아요 앞서서 건희씨가 얘기했던 그 가사 예, 그 네. 부분이 바로 민성씨 파트로 가게 됐군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쉬워요?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 본인 파트만 다시 할래요 그러면? 본인 파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본인 파트 전에 에서 이어 본인이 곡의 본인 파트만 네. 네. 기억나요 가사? 네. 아, 네. 틀리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기회를 한번 더 드렸어요, 저희는.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틀려도 괜찮아요. 기자님들하고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틀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편안하게 예, 기자님들이 안 본 걸로 치고 예. 네. 5, 6, 7, 8 실패란 것도 기회로 엮여 언젠간 태양 못 찾는 눈부신 달이 될게 오 감사드립니다 이번 네, 파트였습니다 네네. 아까 애교였습니다 약간 아, 귀엽네 네. 귀여운척으로 아, 왜냐면 또 이거를 안 하고 오늘 밤에 잠들면 밤에 자다가 네 잠 못 자고 잠 못 자고 이불킥 하잖아요 왜냐면 네. 기자님하고 만남이 이제 이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고요 이 감사합니다. 곡들 외에도 예, 이번에 수록곡이 굉장히 좋아서 어떤 곡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신예찬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킥스타트 앨범의 1번 트랙에 있는 구스범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은 이제 TIOT의 당찬 포부를 담은 곡인데요. 네네. 가사에서도 네. 앞으로 저기 세상 끝으로 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 가사처럼 저희 함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구스범스라는 곡이 1번 트랙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 네. 네, 최유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수록곡은요.
저희 킥스타트 앨범의 4번 트랙인 파라다이스란 곡인데요. 파라다이스란 곡은 이제 일상에 지친 청춘들에게 가끔씩은 쉬어가도 돼라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담아낸 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듣고 힘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 메들리 하이라이트 잠깐씩 봤는데 너무 또 좋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준현 씨는 마지막 트랙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준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킥스타트 앨범에서 다섯 번째 트랙을 맡고 있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아기상어라는 곡인데요. 네, 그거 한 소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네. 자꾸 왜 자꾸 부끄럽게 만드세요. 해보겠습니다. 네. 베이비 샥 어둠을 지나 함께 떠나요 저기 멀리 where you go. 자, 이렇게 시작하는 네. 아기상어의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우리 그 아기상어 너무나 유명한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기상어 같은 경우에는 동요 아기상어 뚜루뚜뚜루 이 노래 있잖아요. 네네. 그 노래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어와서 네. 만들어진 곡인데 전달하는 메시지도 너무 좋아요. 이제 민성이 형 파트에서 난 노래를 불러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네네. 그 가사가 네. 너무 좋아 약간 와닿는 가사여가지고 네. 제가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네, 맞아요. 티아이오티의 반전 매력 예. Q2까지 맡고 있는 맞아요.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 그 Q2를 소리로 저희가 들었네요. 예, 느꼈네요. 네네. 예. 네, 이렇게 총 다섯 곡이 실려 있는데요. 전곡 모두 다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멜로디도 너무 좋으니까 한 번씩 들어주시고 전부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뭐 녹음 과정도 있었고 자켓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좀 힘들었다, 어려웠던 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 저는 좀 있는데요. 네네. 혹시 저희 아까 락땡 무리하는 거 봤죠? 아, 예. 정말요? 네네, 봤습니다. 뒤에서 안경을 네. 예, 대고 안경 끼고 봤어요. 예. 저희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아, 저희 프리데뷔 때 했던 100점 무패보다 네. 좀 더 높은 고음을 제가 맡게 돼가지고 맞아요. 예. 거기서 되게 예, 힘들었지만 제가 이 락댕을 너무너무 타이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네. 간호금도 제가 엄청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아. 올 파트를 제가 네네. 녹음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아. 하지만 그 고음을 이제 좀 뚫는다고 표현해도 네. 될까요? 네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됐다. 부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연습 많이 하셔서 오늘은 너무 멋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예. 아까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우리 건희 씨는 혹시 뭐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점 있어요? 아, 네, 홍건입니다. 이제 저희가 가나요 촬영을 하와이에서 했는데 하와이가 태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피부도 조금 많이 타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기 전에 멤버들끼리 뭐 서로 얼굴이랑 팔에 알로에 팩을 좀 이렇게 발라주면서 아, 가족 같은 모먼트가 나왔던 아, 제가 준현이 얼굴에 막 이렇게 알로에 팩 발라주고 아주 부끄러워요 근데 아, 아니, 본인이 발라달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얼굴이 그 정도로 화끈거릴 정도로 촬영을 예, 오랜 시간 하셨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난생 처음 태어나서 이제 화이트 태닝이라는 걸 좀 받아봤는데요. 그게 뭐예요? 화이트 태닝? 아, 우리가 검어게 네. 하는 태닝은 아는데 네. 화이트 태닝은 보통 태닝이 이제 하얀 피부를 조금 네. 더 브라운으로 네, 네, 브라운을 조금 멋있게 태우는 작업이 이제 태닝인데 네. 네, 네. 저희는 너무 갈색으로 잘 익어서 익은 것처럼 타버려가지고 아,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화이트 태닝을 받았다는 아 그렇군요 기억이 있습니다. 약간 미백 느낌으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화이트 태닝으로 그렇게 관리하시면 생전 처음 받아본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앨범에 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기자님들 또 앞에 계셔서 예 궁만점 또 있으실 것 같아서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도록 할게요. 예, 데뷔 앨범과 이번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엔 황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식 데뷔 축하드리고요.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존 멤버 네 분은 지난해 프리 데뷔하고 뭐 음악방송 1위도 후보도 하시고 팬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어떤 의미의 경험이 됐는지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웠는지 궁금하고
신예철 씨는 어떻게 새 멤버로 합류하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네 형들이랑 합 맞추면서 어려움 없었는지 어떤 조언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원래 그 이야기도 기자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그때 우리 백전무패로 후보 1위 후보까지 가고 막 진짜 좋은 일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풀 데뷔 쇼케이스 준비할 때는 멤버들이 막 그렇게까지 막 1위 후보까지는 크게 기대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아서 그때 네. 활동하면서 그 어떤 의미로 다가왔 는지 소감도 좀 알려주세요. 네, 김민성입니다. 우선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것 같고요.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이제 힘낼 수 있게 도와준 이제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들고. 프리 데뷔 때는 이제 1위 후보였지만 예찬이가 합류하면서 정식 데뷔를 하고 이번부터는 1위를 목표로 더 열심히 하는 TIT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네. 그 우리 막내 예찬 씨는 정말 어떻게 막내로 합류를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실 지방에서 제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네. 저는 보컬 쪽으로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회사 직원분께서 저를 보컬 쪽으로 네. 너무 잘 봐주셔서 저를 데리고 와주셨는데 형들도 거기서 팀에 제가 없는 목소리라고 네. 들어오는 거를 찬성을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예. TIT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좀 얼떨떨하기도 했을 텐데 가장 이제 힘들었던 점 있었어요? 합류하면서? 아무래도 예.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형들은 프리 데뷔를 먼저 하셨었고 네. 그런 1위 후보라는 그런 좋은 선적까지 거두셨는데 저는 이제 연습생 기간도 짧다 보니까 예. 같이 들어갔을 때 그런 그림이라든지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마음의 부담이 좀 있었군요. 네, 부담감이 예. 좀 많이 있었는데 예. 그래도 아무래도 형들이랑 선생님들께서 많이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뭐 형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제가 일본에 예. 형들 콘서트를 따라갔었는데 거기서 리허설을 하는 도중에 예. 준현이 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준현이 형이 예. 그 나중에 이렇게 콘서트 때 팬분들이 딱 오실 건데 예. 잘 지켜봐 두라고 그 팬분들이 나중에 다 너를 사랑해 주실 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때부터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생겨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많은 형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예, 우리 준현 씨가 해준 그 이야기다. 예,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기자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두 분 네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이명 기자입니다. 일단 데뷔 축하드리고요. 좀 정식 데뷔 쇼케이스인데도 멤버들이 굉장히 좀 여유롭고 좀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좀 멤버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5세대 아이돌 그룹을 장악할 만한 좀 본인들만의 차별화 무기가 있는지 궁금하고 네. 아까 전에 음악 방송 1위가 목표라고 했는데 좀 그 구체적으로 멤버들 이번에 데뷔하면서 어떠한 목표들을 좀 목표와 포부를 품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 쟁쟁한 팀들이 엄청나게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혹시 우리 TIOT는 이거가 장점이다 이런 거 뭐 팀원끼리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차별점? 네. 네, 홍건입니다. 네, 건희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세대 아이돌 뭐 선배님과 이제 신인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의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퍼포먼스와 네.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고 싶은 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멤버가 5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의 신인분들이 나오고 계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못지않는, 지지 않는 네.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퍼포먼스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프리데뷔 때 네 분이서 했던 퍼포먼스보다 또 5명이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훨씬 더 좀 그 에너지가 예, 강렬해지지 않았나 대형도 그렇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뭐 1위 목표 짧게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활동하면서 예, 목표나 포부 이런 거 하나 알려주세요. 네, 김민성입니다. 우선 1위 목표를 솔직히 음악방송 1위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네.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다섯 명에서 마음을 조금 합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고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느낌으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K-콘에도 나가게 됐는데 네. 그 무대도 정말 저희가 밤을 새워가면서 다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이번 활동 때 정말 불태워보자 네.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다가 민상이 형이 더 말 잘해주셨지만 네. 저도 한번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이번 활동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TIOT라는 그룹을 말했을 때 더 퍼포먼스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네. 아, 그 그룹 알지? 무대가 너무 멋있었어. 약간 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갖고 싶은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수식어 예, 네. 알려주세요. 이제 처음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신인 아이돌이니까 네. 괴물 신인 누구누구누구 많이 나오죠. 근데 네. 이제 괴물 신인 TIOT가 아닌 예, 그냥 예. 괴물 TIOT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 게 제가 원하는 수식어인 것 같습니다. 아, 괴물 TIOT. 네. 괴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우리 기자님들 요것은 예, 좀 잘 이렇게 수정 보완하셔가지고 네. 예, 그렇게 수식어로 예, 잘 만들어서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괴물이 될 거야, 진짜. 그렇죠. 괴물 TIOT. 네. 네, 괴물 TIOT로 오늘 많은 기사가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질문 주신 기자님 계셨는데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전황데일리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뷔 축하드리고요. 프리 데뷔 앨범 때 청사진을 그리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뭐 그 청사진이 잘 그려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그렇게 프리 데뷔를 해보니 정식 데뷔가 좀 더 쉬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예찬 씨의 목소리가 그 형들이랑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지 강점이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리데뷔 청사진이 어떻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청사진. 김민성입니다. 네네. 우선 청사진은 네. 정말 계획대로 뭔가 네. 그려지고 있는 듯한 네네. 느낌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저희가 네. 4월 22일 이제 데뷔를 하게 되면서부터 네. 활동 계획을 이제 쫙 네. 많이 세워놨거든요. 네, 네. 이제 프리 데뷔를 했던 게 작년 8월인데 네. 그때 이후로도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쵸. 팬미팅이라든지 이제 콘서트라든지 네. 여러 활동을 통해서 이제 팬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던 것 같고 이번 정식 데뷔를 하게 되면서부터 더 저희 TIOT만의 꿈이 네. 없는 좀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대표님과 저희 회사분들이 그린 청사진에 부합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 또한 민성이 형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프리 데뷔를 네. 하면서 저희가 뭐 일본에서 이제 제 콘서트도 하고 네. 12월에 한국에서도 콘서트를 하고 맞아요. 이치라이브라는 예. 네, 한 프로그램도 찍고 네. 이렇게 되게 현실 경험에 네. 현실적으로 그 아니 현실적으로 아니 현실적으로가 아니고 네. 무슨 경험이라 했더라? 그 갑자기 생각이 다양한... 안 날 때가 있죠. 아, 저 이거 엄청난 단어 생각했었는데 네. 소환 아니요. 실전 경험. 아, 실전 경험. 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실전 경험. 예. 실전 경험이 생기면서 네. 이번 정식 데뷔 때는 네. 조금 더 여유로워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제가 프리 데뷔 때도 봤었잖아요. 네 분을. 근데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졌고 인터뷰도 그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예,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팬분들과의 소통도 되게 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엔 조금 더 네. 팬분들에게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많은 대중분들을 저희 TIOT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도움이 됐네요. 프리 데뷔 이후에 많은 활동들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 네. 앞서서 우리 막내가 우리들한테는 네. 없는 목소리다라는 칭찬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예찬 씨의 목소리는 뭐 조금 어떤 게 좀 표현해줘야 될지 형들이 얘기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희 다섯 명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장점을. 그러면 네 분이 다 얘기를 해주셔야 네. 되는 건데요. 네네.
저부터 그러면 예찬이 네. 장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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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제 신멤버 신예찬 군에 대한 네. 장점 한 가지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이는 이제 건이 군은 이제 로우톤 래퍼를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진님께서는 이제 가장 청량한 목소리를 예.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민성이 형 같은 경우는 랩과 이제 쨍한 예. 단단한 보컬을 맡아주고 네네. 싶어서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면 예. 예찬님 같은 경우에는 예. 막내인데 예. 또 그거에 좀 그와 좀 다르게 좀 섹시한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막내 네. 예찬이 섹시한 느낌이 있다 목소리에 네. 이거 근데 음원으로 들으면 또 장난 아니거든요. 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막내의 섹시한 보컬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민성 씨 좀 더 얹어주세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딱 말해주긴 했는데 일단 예찬이가 봤을 때 막내다 보니까 이제 네. 귀염귀염하고 네. 둥글둥글한 이제 귀여운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네. 정말 진짜 목소리가 그걸 반전 매력이 되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예찬이가 연습생활 그리 길진 않는데 네. 정말 그 연습한 기간에 못지않는 실력과 네. 그 애티튜드 무대에 대한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친구인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합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네. 말을 해주고 싶은 친구입니다. 네네. 네? 건희 씨 혹시 해줄 얘기 있어요? 우리 막내. 아, 네. 네. 저희 막내 칭찬을 하고 싶어서 계속 입이 간질간질 했었었는데 네. 목소리 말고 예찬이의 다른 장점을 얘기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이제 저희 예찬이가 지금 올해 18살로 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들어오고 나서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되게 이 직업에 있어서 책임감이라든지 절대 형들한테 자기는 피해주기 싫다. 나는 무조건 올라갈 거다. 약간 네. 이런 도끼도 있는 것 같고 네. 해가지고 정말 저희 팀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멋있는 친구가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예찬 씨 얘기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막내인지 제가 금방 예, 느낄 수가 있네요. 예. 자, 기자님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제 예. 자, 참여해주신 많은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멤버들 일어나주세요. 네. 네. 자, 오늘 데뷔의 첫 쇼케이스라 저도 굉장히 설레고 떨렸는데 바쁜 일정 함께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의 앞으로의 각오 민성 씨가 대표로 좀 이야기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잠시 후에 6시에 발매되는 저희 첫 데뷔 앨범 킥스타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앞으로 행보 지켜봐 주실 수 있으면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정식 데뷔라서 오늘 팬들한테도 한마디씩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짧게 네. 짧게 한 번씩 해볼까요? 한 네, 번씩. 알겠습니다. 네. 금준현입니다. 우선 프리데뷔를 하고 정식 데뷔가 오기까지 꽤 팬분들에게는 좀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에 네, 보답하는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성 씨. 예. 우선 이렇게 프리데뷔 이후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왔는데요. 이렇게 정식 데뷔까지 기다려준 팬분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앞으로 더 멋있는 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는 TIOT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랑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예찬 씨도 팬분들께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신예찬입니다. 네, 사실 가나의 뮤비가 공개되고 나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로티 분들이 앞으로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황금 막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금 막내 신예찬님이었습니다. 신예찬. 황금 막내 신예찬이었습니다. 예. 신예찬 씨. 네. 자, 우리 우진 씨. 네, 최우진입니다. 일단 저희 프리 데뷔 활동도 끝나고 이제 정식 데뷔까지 좀 짧지 않은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정식 데뷔 때는 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희 씨 마지막으로. 예. 네, 홍건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팬덤명 로티가 생겼는데요. 이제 로티 튜티가 된 만큼 더욱
서로한테 끈끈한 관계가 돼가지고 앞으로 예쁜 추억 많이 많이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인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M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대 밖으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예.